Hello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. BTS OT7 is back again with one of your favorite series, BTS telling V how handsome he is, again and over again. Part 4. Enjoy. 이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? 다른 멤버들 뭐? 예, 비부터 얘기해 주시죠. 아, 비요? 아유, 비 생긴 걸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두 사람 잔소리죠. 아, 잔소리. 자, 바로 지민 어떠세요? 어? 바로요? 어, 지민이? 처음이 달라, 비 얘기하니까 어우 아유, 비 지민 어떠세요? 그러니까 뭐, 지민이? 어, 지민이? 아, 나 이거 약간 태형이 눈에 다 있어. 오늘 의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. 오늘은 의상이 꽃이 두 개입니다. 아, 이게 설마 꽃 하나인가요? 이게 꽃 두 개죠. 아니? 이게 꽃 두 개니까 쉬실 거 같아요. 세 개네요. 태형씨. 네. 요즘 애들 잘생겼어요. 네. 네. B씨. 아, 여러분, 오늘도 잘생긴 태형씨의 얼굴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네. 홀리죠. 아, 네. 아, 네. 어, 잘생겼어. 야, 이거 두발 광고 그거 아니야? 두발 광고 이거? 자, 틀어주세요. 오발. 나오죠. 오케이, 틀어주세요. 어우, 또 여기 꽃미남 하면 나왔네요. 난 죄가 없어. 태형. 점점점. 이제 마피아보다 가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? 어, 너무 멋있어서 마피아가 착한 사람 같아요. 저도 끼워주세요. 마피아. 비! 난 죄가 없어. 끝없는 반격이자 평범한 대학생 김태형. 아, 여기서 일단 개연성이 없네요. 네, 평범한 대학생일 수 없습니다. 김태형. 평범한 대학생 김태형. 살짝 판타지 듯. 오, 야, 이런 거 좋다, 이거. 이거 일단 한 컷. 아, 그 왕처럼. 오! 나왔어. 야, 이거다, 이거. 야, 얼굴이 다 한다, 태호야. 야, 이게 A컷이네. 태호 씨! 와, 나왔어. 괜히 CGV가 아니라. 셀레 어떻게 하실 거야, 셀레? 야, 이거. 이거. 이게 약간 와일드하고 늑대 같잖아, 약간. 맞아. 와, 잘 나왔어. 어, 야. 너 약간 늑대. 오, 야, 이거다. 좋았다. 이건 모델이 너무 A급이었다. 메인컷. 오케이. 자. 비영이 진짜 잘생긴했다. 제 엉덩이 혹시 묻었나요? 형, 제 엉덩이 혹시 묻었나요? 당신의 엉덩이에 멋밖에 묻어있지 않아요. 멋덩이. 태호, 잘 가고. 아, 동공의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입니다. 아, 좋아. 아, 예, 정말 잘생겼습니다. 아, 멋있네요. 자, 이 사진에 얼굴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. 아, 그러긴 해요. 맞습니다. 네. 내가 왕이요. 눈빛에 모든 게 담겨있어. 모델이 너무 훌륭했습니다. 한 91점 정도. 91점. 그, 그런 말이 있잖아요.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. 그렇죠. 그렇죠. 사진의 완성은 얼굴이다. 아, 거의 완벽해요. 네, 지금 모델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 한 91점 드리. 91점. 91점. 적당하죠. 형 원들 아니야? 원들? 아, 뒤 이제 원들 아니었어? 이게 참 꼭이서 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야. 허허허허허. 보여주세요. 아까 드럼이랑 똑같아. 정보도 놀람이. 그리고 태형이가 너무 잘생겼네. 지금 연속 세 번. 아니야, 눈에 가. 네, 근데 이게 제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제 잘생긴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. 형 잘생기고 매력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. 아니 그게 아니라. 왜? 세겜이나 얼굴이 또 빼겠나? 아, 좀 집었어 지금. 그래도 1등이야. 자신을 꾸밀 때는 자기의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어, 잘생겼는데? 보다는 어, 되게 매력있게 생겼다 하는 게 더 시선가요. 넌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. 어, 서운해?